주사 같은 거 백신 맞은 거 있습니까? 최근에는 없습니다. 네. 평소 주사나 약이나 음식물에 알레르기 부작용 같은 거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쇼크 같은 거 없고요. 없습니다. 예, 아스피린 제제 같은 뭐 혈전제 같은 거 드시는 거 있나요? 없습니다. 예, 없으시고 접종하신다 성함 적고 사인 좀 해주세요. 여기요. 네, 접종 안내문이가 빨리. 백신 맞고 약 먹는 거 약 있나요? 네. 약이 뭐 작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만약에 약이 지속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 칩시다. 그럼 엄마가 9시에 약을 먹었습니다. 네. 주사를 10시에 맞았습니다. 근데 내가 아픈 거는 밤 10시에 아픕니다. 네. 이 약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? 저는 잘 의학적인 거 잘 모르겠고. 5시간 약효가 가는 건데. 네네. 엄마가 발 아픈 거는 10시간 지나서 나타났어요. 뭐 아무 약을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아, 근데 아프면 먹으면 됩니까? 아프다고 느낄 때만. 안 아프면 괜찮고. 안 아프면 그래, 넘기는 사람이 70%예요. 아 그래? 네. 네. 그러니까 미리 뭐 너무 걱정했네. 그 집에는 누가 잘 오늘은 주사를 다 맞았고 지금 안 맞았으면 생각보다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별거 아니라서 놀랬습니다. 여러분 안 맞으신 분은 참고하세요.